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0시 제왕궁에서 예, DMZ 투어를 오늘 1박 2일 동안 예, 준비해서 예, 연천 김포 일대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DMZ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저희는 신륙사 예, 주차장에서 이렇게 직결해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DMZ 투어 네, 이제 여주에서 연천으로 지금 출발 중입니다. 안전하게 여주 지역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DMZ하고 전방 저기 뭐야 관람을 가시는데 처음 뵌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눈에 많이 익은 분들도 계시는데 1박 2일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네, 수동휴게소. 수동휴게소 들렸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투어 여행사에서 와서 네, 대한투어 여행 버스 타고 왔습니다. 예, 네, 경기도 신사인데 31개 시군에 오늘 여주시에서 오늘 DMZ 평화통일 예, 지금 1박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울 여기 수동 휴게소에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네. 자동으로 들렸었는데 수동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호흡 봄이라를 맞이해서요. 그 저희가 그 아이스컵 태극기 모양을 그 노고로 해가지고 아이스컵을 준비해서 여주시는 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카페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저희가 6천 개 정도를 저희가 후원했습니다. 이제 연천에 도착해서. 연천군 제왕군회와 여주시 제왕군회가 예, DMZ 투어를 예,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자 챙겨 보셨습니까? 네네. 여주시 제왕군회! 제인폭포로 이동했습니다. 멀리 걸어가기 자리 맞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 되니까 전화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 한탄강 보고 있습니다. 예, 저거 앞 보고 있습니다. 키우시면 돼요. 화면 흔들린다. 끊어진다. 이 다리 연약한 다리야. 뛰지 마. 오케이. 어서 오세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여주에서 오셨나요? 여주. 예, 여주에서 네. 왔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 해설 듣고 갈게요. 여기로 앉으세요. 네. 아, 오늘 통제네. 아버님도 앉으세요. 네. 여기로 쭉 앉으세요. 다 통제야?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아. 바닥에 앉아. 제인폭포가 왜 제인폭포인지 벌써 말씀드릴게요. 제주 제자에 파란 인자를 쓰는 밧줄을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광대라 그러죠? 네, 광대가 아주 어여쁜 부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 제인이 빠져 죽어서
제2인 폭포가 됐고요. 예, 네, 그게 아름다운 부인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님이 너 이제 남편도 없으니 나한테 와서 옛날에는 또 원님이 무서우니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2인 폭포가 여기 옆에 보면은 떡 아름다운 생태고고 교육 역사 문화적인 가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을 지질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은 여기 오셨으니까 다음에는 또 10개 중에 한 군데를 또 골라서 가시면 되겠죠? 네, 선녀탕입니다. 선녀탕. 안녕히 가세요. 네. 아, 잘 들었습니다. 해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이제 1일차 점심 식사하러 왔습니다. 전원가든. 네. 국 써주세요. 24개. 네, 이제 점심. 아,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 이제 점심 식사 마치고 태풍 전망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나라를 원망하면서 하러 왔습니다. 지 46년이 걸렸습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하나회를 해체하고 생도 2기생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면서 마침내 1996년 5월 4일 육사 개교 50주년을 맞아 생도 2기 전원이 육군사관학교 명예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네, 태풍 전망대 이제 도착해서 잠시 이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태풍 전망대 네, 견학 마치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구랑포구 역사공원 경숭왕릉 쪽으로 네,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경숭왕릉 네, 다 도착했습니다. 일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법을 정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인간을 못 건너고 여기다 놓치고. 그러니까 터가 엄청 좋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안에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네. 관리를 허술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김일장님 다녀서 네, 유족들이 찾고 정비해서 네, 경숭왕릉 쪽으로 이동 중이겠습니다. 삼배 옷을 입고 이런 총 나무 껍질하고 뭐 흙구리로 뭐 연근하다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경숭왕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경숭왕릉 도착했습니다. 예, 능 보이시죠? 이렇게 모으고요. 대하면은 숙였다가 큰절을 하기 나쁘니까 대하면 고개를 숙였다가 흥하면은 등불을 리볼을 하고 평신하면 편안한 자세. 흥 대 흥 대 흥 대 네, 경승왕님께 예의를 바쳤습니다. 신라의 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의 임금의 석씨가 여덟 분이 신라의 왕을 하셨죠. 그러니까 김할지 후손 김씨가 38 분이 신라의 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앞에서 지운 6명의 신라의 왕이 계셨는데 그 마지막 56번째 왕이 바로 여기 누워 계시는 김부대왕이십니다.
예, 자. 자, 경승왕웅, 예, 이제 마치고 다음 견학지 고령포구로 이동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오늘, 예, 경승왕웅 오늘 왕릉 갔다 왔는데 어떻게 많은 우리 역사가 들었나요? 네. 김씨가 당원되는데. 예, 우리 마지막 왕이죠? 네. 경승왕웅. 예. 안동 김씨? 경승 왕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본다, 우리 가나무패 조정현 우리 회장님. 예, 정말 이게 경승왕이 옛날에 좀 마음이 아팠던 일이 있네요, 그죠? 예. 다음 견학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고랑포구. 예,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가게 되면 6.25 전쟁 사격 연습. 삼국시대를 뭘로 전쟁했습니까? 할쏘기, 칼싸움. 그런 전쟁, 할쏘기, 칼싸움 체험도 하고 있고, 또 수험싸움 체험. 전쟁 체험, 핸들라이더. 네, 지금 나르고 있습니다. 아, 뭐 하세요? 얼른 빨리 싸! 같이 한번 네, 이제 백학 정보함으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숙소로 가는 겁니다. 네, 백학 정보함으로 숙소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백학 전보와 마을 회관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숙소 배정 받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터 부산 시청 단위가 456km에서 서울 톨게이트에서부터 부산 톨게이트를 왕복한 거리 좀 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쉽게 굉장히 길죠. 역시 백두산으로부터 발원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해서 동해로 오는 우리나라 두 번째 긴 두만강입니다. 세 번째는 낙동강, 네 번째는 한강해. 주요 지명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6.25전쟁 당시에 국군이 압록강까지 쫙 진격했던 초산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녁 만찬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유엔군 화장터로 지금 이동 중인데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유엔군 화장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 네, 도착했습니다. 네, 유엔군 화장장 네, 화장터 네, 도착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예, 연천의 이제 유엔군 화장장 시설. 예, 6.25 때 이제 여기 유엔군들이 이곳에서 화장하고 했던 예, 시설에 지금 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곳에서 화장하고 예, 이렇게 했던 시설입니다. 들어보지 말래니까 들어보고 싶어. 네, 지금 이렇게 견학 중에 있습니다. 바로 네, 이제 김포 애기봉원 쪽으로 네, 지금 잠시 후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애기봉 네, 평화 생태공원 네, 이제 도착해서 잠시 후에 이제 주차장으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네,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애기봉 전망대 왔습니다. 네, 지금 북한 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네, 북한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애기봉 견학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점심 식사 이동하러 왔습니다. 대명가든. 애기봉 들렸다. 이제 점심 식사를 대명가든으로 지금 왔습니다. 네, 이제 점심 식사 마치고 다음 함산공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김포에 있는 이제 김포 함산공원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예, 함산공원은 이제 그 군함을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공원을 만드는 건데요. 한번 이제 좀 이따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한군이네! 자, 입장하겠습니다. 예, 상륙단정. 네, 우리 연천, 우리 여성의 우리 회원님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식사하면서 믿을 때는 바장전선에서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였을 때 간단하게 얘기를 믿은 거고, 정말 이런 시간이 지금 있어야지만 우리가 같이 우리가 이제 짜준 시간이지만은 함께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천군에 대답을 해드리고 부변장이 들어오겠는데 이건 그렇지 않죠. 구회에서 만나가지고 일반인들 또 왔죠. 치웠다는 거 우리 이종 회장님 부탁해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시는 만큼 저희가 좀 1박 2일 동안 아주 유쾌한 시간이고 안보에 대한 거를 지금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여주시와 연천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박 2일 동안 아주 저희 진짜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 처음 진짜 이렇게 많이 여주와 연천이 만나서 아부카라키카에서 이 행사를 아주 여러분 모두에게 합니다. 네, 저희 여주에서 많이 연천에 오셨는데 저희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네, 연천과 여주가 소화하게 네, 1박 2일을 지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힘든 일정에도 잘 따라주시고 또 행복한 얼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포의 대명항 네, 수산물 시장 왔습니다. 방어. 와. 네? 12만원. 뭐라고? 농어래, 농어. 농어. 네, 이제 천사리 막국수 들렸습니다. 이제 저녁 먹고 이제 헤어질 겁니다, 이제. 예, 네, 먼저 안에부터 설게요. 네, 이제 천사리 막국수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저기 약속 안 돼.
또 참외 사도. 참외 사도 토마토. 어 이거 나오면서 이제 집어가야죠. 예. 예, 여주에 이제 1박 2일 일정 마치고 예,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1박 2일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 됐습니다.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1박 2일 동안 안보에 대한 핵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여주시 제왕군의 DMZ 평안감 투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